손석희 JTBC 사장은 앞서 증거 확보를 위해 조주빈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죠.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현금이 오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데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이나 사내 기자들에게 밝힌 설명에서 조주빈에게 금품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 현금 거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다른 사기 행각 당시에도 주로 현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웅 씨를 속여 1,500만 원을 가로챌 때도 지시한 장소에 돈을 두도록 했습니다. 조주빈은 앞서 박 사방에서 손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박 사장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 사장 비서실에서 화물 승강기를 이용해 사장실로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조주빈이 하수인을 시켜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손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방식을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주빈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건넸을 수도 있지만 손 사장도 거래 내역이 남기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차례 손석희 사장을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